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연운으로 먹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 자방채 먹고 뭐 재밌는 자방채 뭐 하나 노려볼까요? 자방채 재밌는 거 좀 나오면 안 될까? 5초마다 최대 체력 영구의 획득, 전투 시작 30만큼. 이게 그러니까 이게 15초로 따지면은 15초보다 전투가 길어진다고 생각하면 이게 더 이득인 거고, 15초보다 짧으면 이게 더 이득인 거죠. 이걸로 가자. 약간 싸움꾼을 가고 싶은데. 일단은 블리츠한테 구원 줍시다. 블리츠가 점점 체력이 늘어나고 있는데 좋습니다. 이거 약간 팔싸움꾼 육자방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거기에다가 팔싸움꾼 육자방채인데 심지어 영구히 체력이 늘어나는 그거야.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그 되면은. 카멜 같은 경우는 지금 솔직히 내려이고 50 올려도 되거든요. 근데 저거 영구히 체력 늘어나는 거라서 안 빼겠습니다. 아, 자방채 그렇지. 야, 육자방채는 일단 확정이야. 블리츠 삼성은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럼 자방채로 영구히 체력을 늘려줄 만한 거, 싸움꾼 중에서 리신을 좀 가고 싶은데, 리신이 아직 안 나와가지고. 리븐도 재밌긴 하겠다. 이거 리롤 좀 칠까 그냥 5레벨에? 그럼 줄만한 애 좀 찾고 싶은데. 리신 줄래요 이거? 저 자방채 리신 주고 씁시다. 아, 너무 별론데. 이거 체력 늘려주는 거나 주지, 영구히 스탯 늘려주는 거. 아, 아쉽네. 그럼 5초마다 체력 회복. 이거는 체력이 많을 거라서 체력 250 고정 수치는 너무 별로고, 5초마다 주문력이 날 것 같은데. 공속은 5초마다 주문력으로 가자 그냥. 잭스를 한 마리 팔고 그냥 50원 이자를 볼게요. 잠깐, 이거 뭐주더라 이거? 카멜이랑 블리츠. 아, 블리츠 잭스 그냥 팔고. 이게 예를 들어서 블리츠가 좀 아까 리롤 방금 쳤을 때 좀 많이 나왔으면은 블리츠 삼성 볼까 생각했는데 블리츠가 되게 안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레벨업이나 하겠습니다. 덤불조끼까지 그냥 줘버릴까? 아, 나 이거 싸움꾼 올려, 팔싸움꾼까지 어떻게 하면은 블리츠 도대체 얼마나 그거 할지 궁금해요. 사실 자방채 두 개 먹었지만 육자방채를 안 가도 되긴 하거든. 그 7레벨 찍어주고, 다음 싸움꾼이 저기 리븐이 있어야 되잖아, 그쵸? 이거는 리롤 좀 쳐가지고 리븐 찾고 가야겠다. 르블랑도 뭐 나오면 좋고. 어, 잠깐만, 여기서 상징을 하나 더 준다면. 어휴, 알랄랄은 뭐야? 야, 리븐 하나만 줘봐라. 아니, 리신이 나오고 있네? 아, 워윅은 오히려 더 좋지. 리븐도 나왔네요? 그럼 이렇게만 하고, 일단은. 야, 지금 일단 이거, 시너지가, 9개네? 시너지 10개를 만들고 가야 되나? 시너지가 9개네요? 아, 오코사코 영웅 증강체. 여기서 워윅 증강체를 먹어야겠다, 그러면. 아군 유닛의 체력 100마다 공격력이 증가한다고? 이거 먹고, 싸움꾼이라 체력 늘릴 거라서 이거 그냥 갑시다. 워윅 일단 해놓고, 이거 까볼게요. 오, 싸움꾼, 잠깐만. 이러면은 나 상징이 3개가 있잖아. 하밀도 싸움꾼 만들어버릴까? 지금 당장에는 어쩔 수 없네. 그냥 8레벨에 일단 리븐 올림 8싸움꾼 돼요. 9레벨에 6자방채까지 된다. 야, 이거 레벨업만 쭉쭉 달리자 그러면은. 어, 말도 안 되는 조합이 됐는데 또? 라위 워윅 하나 가지고 그러면. 뭐 총검 같은 걸로 피바라기 가도 되긴 하는데 일단 체력이 많잖아요. 그래서 총검보다는 피바라기를 볼게요. 여기는 좀 연승 끊어진 것 같습니다. 이거 특패까지 도달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닌데? 도달하나? 애들이 안 죽는데? 야, 특패한테 맞든 말든 그냥 이거 일단. 아니, 근데 왜 애들이 딴 애들이 맞지? 블리츠가 맞아야 되는데 이거? 그렇지. 와, 이겼다. 이걸 이기네. 그냥 무식하게 그냥 밀고 들어가네.
이걸 이기네. 이거 빨리 그냥 레벨업하고 9렙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육자방체의 팔사원꾼이라는 말도 안 되는 조합이 되면서 심지어 최대 대체력이 영구히 늘어나는 그것까지 먹어가지고 난리 나거든요 지금. 일단 빨리 저거 8레벨에 팔사원꾼부터 받아야겠다. 아, 아니면은 8레벨에 르블랑에서 육자방체부터 받을까? 그래야지 이게 결국에 최종적으로 조합을 맞췄을 때 최대체력이 더 늘어날 텐데, 최대체력 이거 육자방체로 최대체력 영구히 획득하는 게 늘어나잖아요 육자방체 하면은. 이거 르블랑부터 먹어가지고 육자방체부터 받아야겠는데 이거. 최종적으로는 팔싸움꾼을 하더라도 일단은 스택을 먼저 쌓아놓는 게 낫지. 어차피 팔싸움꾼은 나중에만 해도 되는 거니까. 팔싸움꾼이 한다고 지금 당장에 스택이 쌓이는 거 아니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 르블랑을 올릴 생각을 해야겠다 그러면. 지금 르블랑을 찾을까? 싸움꾼 하나 낮추면 되는데. 아니지, 이거 뒤집게 먹으면 망토 먹고 자방체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8레벨에도 가능하지 않나? 안돼. 아 뺏겼네, 뒤집게 바로 뺏겼네. 아 리롤 쳐서 르블랑 찾고 이거 레넥톤 하나 뺄까? 르블랑 나올래나 리롤 치면? 아 근데 이거 이번 판에 내가 너무 세게 때려놔가지고 애들을, 이거 나 9렙 갈라면은 르블랑 찾을 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피바라기나 하나 만들고 돈이 없을 것 같아 나 이거. 그냥 레벨업 빨리 하자. 8레벨 가서 리롤 치자. 아니면 8레벨에서도 리롤을 못 칠 수도 있어 돈이 없어서. 3686 됐네. 여기 아까 겨우겨우 이겼었죠 약간? 살짝 겨우겨우 이기는 느낌이 있긴 했는데 이제는 좀 다르지 않을까? 8싸움꾼까지 돼가지고 아까보다 체력이 더 늘었어요. 아까는 7싸움꾼이었었잖아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 바위가 지금 특패한테 20초를 맞아서 죽었어요. 노템 바위인데 특패한테 20초를 맞아야 죽는데 이거? 이거 맞아? 아니 어이가 없네. 리븐 이거 리롤 좀 칠까? 르블랑 찾을까? 아 나 9레벨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르블랑 찾으면, 아니야 르블랑 하나만 찾자. 르 아 됐어 바로 나왔어. 레네톤을 빼고 어 워윅 이성 붙이자. 빨리 9렙 갈게요. 9렙 가서 이것만 넣으면 끝이거든요. 자방체를 올려가지고 6자방체 하면은 이거 5초마다 최대 체력 영구히 10 늘어나는 게 200%가 되는 거잖아. 200% 두 배가 돼가지고 5초마다 체력 영구히 20씩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6자방체부터 받고 싶었습니다. 일단 리븐 이성 붙었고 모루에서 용발톱까지 블리츠 줘버릴까 그냥? 워윅한테 좀 템을 주고 싶은데. 아니야 용발톱까지 주고 대천사 하나 주자. 방파자 같은 경우는 르블랑을 줄까 워윅을 줄까 지금 고민 중인데 카미를 줘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들어가시고요. 방파자 근데 워윅은 좀 얘 단일 타겟이라 르블랑도 마찬가지고 방파자 좀 별론 것 같은데 둘 다. 차라리 여러 명 때리는 카밀한테 방파자 주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차라리. 일단은 좀 생각을 해보자 근데. 무언가 삼성 띄우고 싶긴 해. 뭔가 삼성 띄우고 싶긴 하다. 블리츠 삼성 딱 띄웠으면 딱이었을 것 같은데 블리츠는 1코라서 힘들고 사실. 야 보모는 특패한테 이거 지금 덤불조끼 용발톱 블리츠라서. 어 근데 이거 이번엔 졌다 여기. 이게 클론이라서 진 것 같은데 그쵸? 내 클론이라서 진 것 같아 여기는. 야 블리츠 안 죽는 거 봐. 스페덱 저거 좀 빡센데 이거 이기기. 스페 일단 견제해야겠다 이거. 야 이거 연승 끊기고 질 수도 있겠는데 전판에 싸우는 거 보니까 질 수도 있겠다 이거. 저는 그러나마나 9레벨을 가겠습니다. 방파자는 안 만들게요 이거. 일단은 오래 싸울수록 체력이 늘어나다 보니까 방파자는 안 만들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블리츠도 이쪽으로 빼가지고 특패한테 블리츠가 맞아주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얘네가 맞는 것보다는. 일단 한번 전투 좀 볼게 어떻게 싸우나. 전판에 졌는데 클론이라서 진 것 같아가지고 원본으로 만났을 때 어떤가 좀 한번 봐봅시다. 과연 왜 졌을까? 이게 결국에 르블랑이 죽어서 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르블랑이 지금 스태틱에 계속 지져져가지고 결국에 죽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딜러가 없거든. 아 이래서 지나보다. 졌네요. 이거 원본으로 만나도 졌네. 클론으로 해서 진 게 아니고 그냥 지네요 여기를 제가. 못 이기네요. 어이 세다 여기. 거학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황소부대라. 루난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게 황소부대 어차피 무적 있어가지고 루난으로 무적 터진 거 애들 잡을 수도 있는 거고 그쵸? 특패 붙었나? 아, 특패 이성 붙었네 이러면 견제 안 하겠습니다. 오히려 니코를 견제해야 돼 여기. 니코 소나를 견제하겠는데? 견제한다고 견제가 되겠냐마는. 이거 지는 거 확인했으니까 방파자 카밀한테 줄게요. 아이템 만들겠습니다 지는 거 확인했으니까.
이거 다음 턴에 구랩 찍히게 그냥 이렇게 냅둬야겠다. 블리츠가 한번 맞아볼까 이거 얘? 얘한테? 자 일단 루난까지 들어가면은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한번 봐봅시다. 블리츠가 좀 맞게 냅두고, 자 워윅이, 아 이게 황소보대 무적이 좀 껄끄러운데 지금 루난으로 빈라인 좀 갉아먹어야 되는데 워윅이 그게 안되네. 빈라인을 좀 갉아먹어야 되는데 안되는데요 그게. 니코 몇 마리야? 아직 두 마리구나. 어? 니코 다섯 마리였는데 팔았네? 막 워윅이 죽어버려 그냥. 야, 안된다 이거. 너무 지금 마나 수급템이 너무 많거든요 여기 지금. 오히려 이거 싸움꾼이라 딜이 없어가지고 여기 구인수 스택만 너무 많이 쌓아준다 내가 특패를. 자 그러면은 일단은 8싸움꾼 6자방챔 맞췄습니다. 야 워윅 바코드 봐라 미쳤다 그냥. 카밀이 미쳤는데 진짜? 카밀이 얘 1스테이지부터 데리고 온 카밀이라서 블리츠보다 오히려 체력이 높네요 카밀이. 카밀이 정신이 나갔는데 얘? 도장, 스태틱, 스태틱 마방각, 루난, 도장. 도장을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도장? 아 이온을 갈까? 얘가 스킬을 진짜 잘 많이 굴리거든요. 이온으로 지져버릴까? 이온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되게 스킬을 많이 굴려가지고. 그러면은 특패 삼성 보는데 특패를 견제하도록 하고 일단 르블랑 이성을 좀 붙여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일단은 어떻게 되나 전투 한 번만 더 볼게요. 전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는 체력이 점점 더 늘어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5초마다 최대 체력 영구히 20씩 늘어나는데 그게 이제 8싸움꾼까지 받으니까 이것도 이제 뻥튀기 된 게 또 뻥튀기가 돼. 야 이거 이기는데 이제? 어? 어라라? 야 그냥 이겨버리는데? 피오라 삼성까지 떴는데 이겨버리는데 이거 블리츠가 오른쪽에 있는 게 답이었나? 그냥 이겨버리는데요?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이거? 야 그럼 내가 너 견제 안 할게 그냥. 너 뭐 삼성이든 뭐든 띄워봐. 띄울 수 있으면 띄워봐라. 내가 견제 안 할게 그냥. 블리츠는 삼성 물 건너가는 것 같고. 어 소나 삼성 붙었네요. 아 블리츠 파니까 블리츠 나오고 있어. 안 뜰 거잖아 어차피 1코라서. 자 과연 소나 삼성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줄지. 아 여기가 바뀐 게 뭐냐면 잔나가 들어갔구나. 이게 바뀐 게 그 리코 대신에 잔나가 들어간 게 이제 바뀐 거네요. 카멜 스킬 써주면은 그렇지 그냥 녹아버리거든. 야 진짜 역겹긴 하다 체력. 5, 6, 7, 6에 야 워윅도 체력 5천 넘어갔어. 지금 체력이 40이 늘어나거든요? 체력이 40이 늘어납니다 지금 턴마다. 아니 5초마다. 그러니까 이게 5초마다 20. 아 잠깐만 나 이거 말할 때가 아니고 리로를 쳐야 돼. 이거 마지막 턴일 수도 있겠다. 아 잭스 파니까 잭스 나오는 거 봐. 진짜 이게 맞냐 진짜. 에이 뭐 뜨는 거 하나도 없네. 뜨는 거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이게 5초마다 제가 원래 10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거 6자방체라 200% 아니 200%라서 20이 늘어나. 근데 8싸움꾼이 또 최대 체력에 100% 또 해줘 그거에. 그래서 5초마다 체력이 40이 늘어나는 겁니다. 5초마다 체력이 40이 늘어나는 이유. 진짜 레전드네. 아 이거 그 두 번째 4자방체도 영구히 체력 늘어나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레전드인데. 이것도 레전드긴 한데 야 워윅 체력 5234에 카밀 6000대 돌파했어요. 카밀 체력 6000대 뭐 어쩔 건데 뭐 어떻게 잡을 건데 이거. 들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6자방체 8싸움꾼이라는 말도 안 되는 조합 저번에도 했었는데 거기에 한 술 더 떠가지고 영구히 최대 체력 늘어나는 것까지 먹었더니 진짜 말도 안 되는 조합이 완성됐네요.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